아군이 몸매가 약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다 아저씨 아저씨 배불뚝이 아저씨 배불뚝 아저씨 얼굴 할로 파티 앉아야지 앉아야지 무슨 뭐 방에 뭐 치주실에 같이 진짜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완전 부스 같아 부스 부스 같아 진짜 제일 재밌게 하는 정호가 가면 돼 앉아야 돼 야 정호 일로 와 난 사이드 앉아 어우 야 올츠 나오네 정지 그리고 멈치 정지 걷다가 멈치 발을 붙이게 한 번 좀 멈치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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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모자 쓰는 패시브 아 이거 시트만 바로 근데 바로? 이거 약간 정지 그대로 멈치 오호 클라이마이스 클라이마이스 성경 한번 바로 그리핀도 베차비 그리핀도 박수 예스 유하 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유하 저희가 오늘 괴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 괴수 월드컵 16강 대결 킹콩 대 한강 괴물 괴물이 무조건 이겨요 괴물 왜 이깁니까? 왜냐면은 킹콩과 괴물이 서로 만나면 뭐부터 하겠어 서로 소리부터 지른단 말이야 괴물이 입이 더 커가지고 아니야. 아니, 입이 근데 지금 킹콩 입이 돋구지. 얘가 저 더 많이 벌렸네. 킹콩은 그게 아니라 근데 킹콩은 애초에 크게 이만해 괴물 이만하고. 그러네. 너는 정말 킹콩은 진짜 큰 거야. 근데 괴물은 얼굴이 반이 입이야. 그래서 입이야. 괴물이 한번 입 벌리지? 그러면은 킹콩이 더러워서 안 갑니다. 너 그거 몰라? 킹콩이 그거 악어 입 이렇게 찢는 거 몰라? 바로 입 보이면 괴물 입만 보이면 바로 찢어. 괴물을 찢을 게 없어. 이미 찢어져 있거든. 괴물은 이미 찢어져 있어요. 찢어봤자 소용이 없어. 입 찢기 스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강 괴물은 킹콩이 입을 찢어도. 근데 국뽕이야. 한강 괴물. 와. 우리나라 토종이야, 토종. 신토종이야. 토종이야. 신토부리. 신토부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괴물이 이기죠. 괴물이 이깁니다. 오케이, 괴물. 야. 예티 대 크라켄. 아니, 사는 예티가? 지역.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 아니 지역이 다르잖아 이게. 아니 근데 예티가 메이플스토리 예티 말씀하시는 거 봐봐 월드컵 하는데 얘 설사 얘 설사에 살고 얘는 바다에 사는데 만날 일이 없어 얘들은. 아니 너 월드컵 하는데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날 일 없는데 만나서 경기 하잖아. 아 맞는 얘기 맞는 얘기. 만날 일 없어.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자리를 마련해 준 거지 이렇게 한번 싸우라고. 그런 거야? 요즘에 남극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어요. 그래서 예티가 녹아서 크라켄을 만날 수 있어요. 예티는 남극에 안 살아. 예티 살에 사는 애잖아. 살에 사는 거야. 아 진짜 먹. 아니 근데 예티 얘는 메이플스토리 사는 애야. 근데 얘는. 근데 얘가 살에 살아. 사네. 얘는 일단 디지털이고 얘는 진짜야. 얘가 진짜 있다고? 얘, 아 얘는 디지털. 아니, 얘는 예티라는 그 전설의 그 종족이 아니 그 아니 걔는 있는데 얘는 지금 메이플스토리 예티라. 아, 메이플스토리. 얘 레벨이 어떻게 되죠? 얘가? 몰라요. 옛날에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기억. 아, 오케이. 근데 크라켄 그냥 사시미 쳐갖고 그냥 산낙지로 먹고 싶네요. 아. 예티가 요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바로 얘를 호롱불에다가 구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크라켄을? 예티가 불 쓸 줄 알아? 잘 모르겠네. 불 쓸 줄 알았으면 왜 이렇게 털 복숭이로 다녀? 불로 하면 따서 살 수 있나? 아 그렇긴 하네요. 아, 이건 예티가 이깁니다. 왜 그죠? 왜냐면은 크라켄이 예티를 만났어. 예티를 만나자마자 크라켄이 먹물을 쏴. 그럼 바로 블랙 예티로 진화. 그럼 예티가 이깁니다. 블랙 예티가 있었어? 블랙 예티가 있네요. 바로 블랙 예티로 진화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블랙 예티가 더 레벨이 높아. 그러면은 크라켄 그냥 아주 그냥 묵사발이죠. 크라켄 그냥 죽어. 크라켄. 크라켄 죽어. 오케이. 예티. 거인 대 징징이. 야. 둘 다 징징이처럼 생겼는데. 야 이거는 야 거인 중에서도 약간 역대급 거인을 갖고 왔네 얼굴이.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인이죠. 야. 징징이 그 싸우기 전에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사장님 싸우지 마세요. 했어 됐어 이제. 아 거인님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근데 일단 징징이는 루저야 그들이 알아? 걔는 일단 루저야. 왜냐면 거인은 일단 머리카락 이렇게 풍성해. 하지만 징징이는 그냥 괜한 점들 뿐. 응? 점밖에 없어요. 거의 수박씨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징징이 필살기가 하나 있잖아. 나팔 공격. 나팔 공격? 나팔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면은 거의 시끄러워서 다가오지를 못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징징입니까? 아 이거 어렵네. 야, 아구. 야, 사운드가 붙이면 안 돼. 야 아구먼 괴수가 아니야. 아구먼이 왜 괴수가 아니야? 아구먼 디지몬. 몬. 아니 몬스터. 예치도 디지몬이었어. 디지털 몬스터였어. 아 오케이. 기생수. 기생수는 일단 눈이 하나죠.
아구머는? 아니야. 눈이 하나입니까? 이것도 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저 얘는 숙주잖아요, 숙주. 숙주도 응? 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굉장히 숙주지. 그럼 숙주 나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에 팍팍 넣어놓고 팍팍 끓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일단 이거는 기생수가 이겨. 그 얘기할란지 몰랐는데. 이유를 말해주죠. 아니 생긴 게 더 더럽게 생겼잖아. 더 더럽게 생겼다. 더러우면 이기는 거지. 더러우면 이기는 거지. 아궁이 더 더럽게 생겼는데. 안돼. 너 그러다가 뒤지면 팬들한테 욕당해. 아니 아궁은 뭐 일단 아궁은 머리 없죠? 아궁이 머리가 머리 없어. 머리 털이 없죠. 아 그리고 배는 너... 배는 나왔죠? 보니까 그리고 엉덩이 꼬리 아궁이 몸매가 약간 아저씨다. 아저씨네. 배불뚝이 아저씨. 얼굴 형도 봐봐. 얼굴 사각턱이야. 아 여기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못생겼네. 그리고 손도 봐봐. 지금 손은 아주 불량. 손도 근데 지금 아, 손을 도발하고 있어. 자신 있다는 거야. 자신 있다는 거네. 아궁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버렸네 지금. 이게 결투 매너가 없어서 실격처리. 아 실격처리니까. 아, 오케이. 이 사람도 결투를 하려는데 전화 받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예의 있어요. 잠시만 왜? 잠시 전화 받겠다고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잖아. 아, 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기생수가 이기는 거야. 근데 친절하다고 친절하다고 이긴 게 아니지. 친절한 사람 원래 호구집단한 거야. 아, 판정승으로 기생수가 이겨요. 지금 아구머니 결투에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굉장히 비매너이기 때문에 실격 처리로. 아니야. 근데 얘는 변신을 해가지고 원래 강력하긴 해고 준비를 해놓은 애가. 근데 얘는 테일이가 없으면은 말짱꽝. 그러네. 테일이가 없으면 그냥 아구먼. 테일이 뭔데? 테일이가 얘 파트너. 명령을 내려주잖아. 파트너. 안 봤어 사실. 응? 안 봤어. 기생수가 이기죠. 액체. 아 액체 괴물 좀. 아 이거는 액체 괴물, 네, 아 이건 확실하네. 네, 액체 괴물이 이겨요. 좀비가 액체 괴물을 먹어. 좀비는 다 먹잖아. 좀비가 액체 괴물을 먹으면 어? 맛있네? 다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아, 위장염에 걸려. 속이 안 쪄.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가. 아 근데 액체 괴물이 나와. 그래서 계속 무한 루프. 그래서 좀비는 지쳐서 죽게 돼. 근데 액체 괴물은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액체 괴물이 이겨. 위장염으로 얘는 죽어. 네. 아니 제가 좀비는 위장염으로 고생해서 죽기. 확실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액체 괴물을 액체 괴물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만지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게 액체 괴물의 최대 장점이에요. 좀비가 액체 괴물을 계속 만집니다. 자기의 살점이 다 뜯어 나갈 때까지 계속 만지. 근데 이미 뜯어져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다 뜯어 나갈 때까지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해골이 될 때까지 만지면 액체 괴물이 이깁니다. 근데 손밖에 그냥 손으로밖에 안 만져. 얼굴 이렇게 묻히고 이런 거. 손으로 하다가 이제 얼굴도 이렇게 비벼보고. 이렇게 액체 괴물 얼굴 비벼본 사람 한 번도 없어. 얼굴을 근데 좀비 얼굴을 보니까 많이 비빈 솜씨야. 그러니까 액체 괴물한테 많이 당했어. 그거 알아요? 액체 괴물 부드럽게 만들려면은 쉐이빙 폼을 쓰는데 이 좀비들이 이게 평소에는 털을 깎을 수 없으니까 액체 괴물 비빕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아, 털을.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근데? 어 진짜야. 나도 잘 너 모르겠어. 어떻게 액체 괴물에 대해 이렇게 잘 알아? 액체 괴물? 그래, 애들이 가지고. 아 에일리언 대 히드라. 야 이거는 히드라 진짜 리스크. 이건 진짜야. 이거는 둘이 거의 친척 관계 아닌가? 친척 관계인데 거의. 응. 어? 에일리언과 히드라 디스크. 히드라 리스크네. 리스크가 너무 큰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싸우지 않아 히드라는. 에일리언 있어. 아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해.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에일리 가수 에일리를 우리가 존경하니까 아, 에일리언. 에일리언 이기는 걸로 해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히드라 가수 에일리 존경합니다. 히드라 등뼈 한 번도 안 뽑았는데. 해리포터 아라곡. 아 이거 해리포터 대 해리포터. 네?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였습니까? 켄타로스 아닙니까? 아 켄타우로스 맞습니다. 우로스. 아, 켄타로스. 우로스. 어 우로스. 켄타키치킨. 결국엔 거미 대 말입니다. 거미 대 말. 근데 거미 말이... 너무 커. 거미 너무 커. 거미는 일단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거미는. 노래. 아 노래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켄타로스를 그냥 홀려버리는. 메이플 가까이 몬스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활만 네. 활로 때려. 아 멀리서 쏜대. 화살을 못 쏴. 근데 개미들은 거미들은. 오면은 바로 발 밑에 있는데 화살을 쏠 수가 없지. 말이 말이 진짜 빨라. 적토마야. 활 쏠 수가 없어요. 아, 아니, 이렇게 적토마. 적토마. 적토마 그러세요? 적토 켄타우로스. 이런 말고기 먹어보셨어요? 나 맛있... 말고기 먹어봤어. 생굴 성게랑 같이 먹었어. 네. 그럼 당신이 아라고급입니다. 아니 우리 못 먹었잖아. 먹었잖아. 꼬치로 된 거. 아 먹었네. 자 이렇게 멈췄습니다. 저희 월드컵 끝났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야 이거는 진짜 잘. 야 근데 와 이거는 용 대 용인데 둘 닮았는데 아 굉장히 사진을 되게 아니 자막을 왜 이런 거를 자막을 불쌍한 걸 가져오셨네 자막을 근데 지금
용가리도 지금 어마어마해. 지금 보니까 용가리도 여기 지금 야, 지금 서로 얘들이 서로 아, 지금 사랑하는 사이야. 아, 근데 얘도 어택인데 얘 자막을 보면은 둘 다 공격이야. 야, 둘 다 공격 스타일이 비슷하네. 야, 이거 완전 그냥 용가리 영화 봤어? 안 봤는데. 안 봤지. 그걸 안 봤어? 용가리는 누가 보고 명작이야 그거. 나 어렸을 때 제일 먹어만 봤어. 먹어만. 아, 이게 먹는 거지 용가리는. 아이씨. 용가리 맛있어. 아, 용가리 어렸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내가 최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크롱이 이깁니다. 왜요? 크롱이 용가리를 먹는 걸로 이제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용가리가 크롱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 어렸을 때 회상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가지고 애를 갑자기 막 품어. 갑자기. 왜? 원래 평소에 감성적이지도 않던 용가리가 갑자기 아, 크롱을 품어.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크롱이 그때 바로 젖꼭지 물어버립니다. 닭꼭지 물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눈이 음명합니까? 근데 봐봐,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근육이 발달됐는데 무른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얘 약간 개 껍딱지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용가리가 여기가 강력하다. 개를 이렇게 탁 해서 착 갈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크림버섯을 여기다가 하나씩 얹고 다니기 때문에 튼튼해 여기 어깨가. 그러네. 어깨 튼튼해 보이네. 뿔버섯은 그냥 뿔버섯 버섯 하면 바로 뿔버섯 버섯 하면 벗는다고. 괜찮네. 의미가 없죠. 그러면 크롱 크롱이겠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러면은 이상한 애들만 올라왔어 이제. 이제 8강이네. 아라고고 아라고고 대 에일리언. 아라고고 집단 그 자식들이 많아. 일을 대신. 근데 아라고고가 이겨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아니 봐봐 아니야. 무자식 상팔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그럼 아라고고 알 많이 낳는 아라고고가 이긴다. 그렇죠. 자식이 7명씩 나오는데. 기생수 대 크롱. 크롱 대 기생수. 기생수는 크롱한테 기생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크롱은 공룡한테 기생했다는 공룡한테 기생하는 얘네 인간한테만 기생을 하니까. 할 수 있어. 기생수 안 보셨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공룡한테 기생한 거 본 적 있어? 동물한테 기생할 수 있어? 아니 기생수 영화의 동물 말고 공룡. 그러니까 기생수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걔한테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하늘에서 포자가 떨어져. 그 포자가 이제 이렇게 닿으면은 생물에 닿으면은 그 생물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배하는 거야. 근데 얘 얼굴을 보세요. 뇌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뇌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도 몰랐겠지만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크롱은 이미 기생 당했어요. 지금 저 눈빛을 보면은 이미 기생수의 이 날카로운 칼 부분과 이 눈빛의 이 날카로운 부분이 똑같죠. 이게 바로 기생이다. 크롱이 그러면은 기생수를 이겨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아니죠, 아니죠. 기생 당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얘가 기생수를 만나면은 바로 그냥 크롱이 바로 그냥 머리 반 갈라지면서 꼬리 내립니다. 아하. 그러면 기생수. 그렇죠. 예티 대 액체금. 액체금은 이깁니다. 왜죠? 왜죠? 얼굴도 비벼? 예티 만져 이렇게? 예티 털 다 뽑아냅니다. 아 근데 예티는 설산 추운 지역에서 살잖아. 액체는 액체물은 액체야. 얼어버려. 아이스 빔 하면은 바로 얼어. 그럼 바로 고체괴물. 고체괴물. 그래서 액체괴물이 고체괴물. 야 고체 없는데? 팍 때리면 죽잖아요. 근데 혼자서 못 때리잖아. 때릴 사람 있어야지. 그렇지. 그럼 졌지. 아 이게 액체괴물이. 이게 정말 이게 난투전인 게 액체 괴물이 처음에 지는 것처럼 보여요. 예티는 가만히 있어도 액체 괴물이 얼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예티가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러다가 자기 체온에 액체 괴물이 녹아요. 그러다 이제 털 다 뽑힙니다. 털 뽑히면은 지는 겁니까? 진짜. 왜 예티의 자존심이 털인데 자존심을 뺏겼기 때문에. 예티 지금 얼굴 그냥. 이만하잖아. 다 뽑으면 얼굴 이만해져요. 오케이. 이건 안 돼. 그 액체 괴물. 아, 여기 다 털이었어? 그러니까 추운 데서 살 수 있어. 한강 괴물 대 징징이. 아 괴물님. 사실 이게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은 사실 둘 다 똑같은 애들이야 사실 이거. 왜? 바다가 오염돼서 징징이가 사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한강에서 사는 사람인데 얘는 민물. 민물고기 얘는 바다 물고기. 바다 생물과 민물. 민물고기 바다 물고기인데. 아니야. 못 보셨어요? 그 바다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심해를 거쳐서 징징이가 삽니다. 징징이는 한강 괴물 같은 애 그냥 수도 없이 봤어요. 큰 물에서 노는 애야 징징이. 징징이는 한강 괴물 같은 애들 그냥 데리고 다닐 정도로. 얘 수도 근데 없이 한강 봤습니다. 괴물은 구적해봤죠. 그냥 사람들만 괴롭히는. 그렇죠. 근데 징징이는 봐봐 메롱 시티 가면 솔직히 한강 괴물 같은 애들 수룩해. 그래. 메롱 시티 괴물은 얘는 징징이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지나가던 그냥 똥개야. 그러네. 징징이가 그러면 한강 괴물을 강아지처럼 키운다는. 그렇죠. 네, 징징이가 바로 그냥 팔 이렇게 딱. 애완견이네. 애완견. 얘는 진짜 심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왜냐면
땅을 발에 붙이고 사죠. 징징이는 심해보다 더 깊은 심심해에 삽니다. 그래서 항상 심심해서 스폰지밥이랑 놀아요. 오케이 심심해 좋았고 사가. 야 이거는 근데 액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기생을 못해 여기는. 드디어 기생 못하는데 기생이 안 돼. 기생이 안 되네. 크롱에도 기생을 했지만 여기는 기생이 진짜 안 돼. 야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빼박. 이거 어쩔 수 없다. 액체괴물 이기는 것 같은데. 액체괴물 이깁니다. 액체괴물. 그럼 뭐야? 징징이 대 해리부터 아라고. 아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리 개수로만 생각을 해도 징징이가 이겨. 징징이 네 개죠. 징징이 네 개야. 징징이 다리 여섯 개 아니야? 아 손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 징징이 근데 인격체로 인정해줘야지. 아하. 그럼 손은 손이지 다리. 다리는 네 개네. 징징이는 이제 탈모인인데. 아라고그는 일단 털이 많아. 근데 이 측면에서 봐도 징징이는 패자. 아 근데 털이 있잖아. 봐봐. 탈모. 탈모 vs 여기 머리 털 조금 있고 온몸에 털 있기. 탈모. 징징이가 이겼습니다. 아 좋아요. 어 좋아. 아 결승. 결승. 액체 결승. 아 이거 징징이. 진짜 어렵다 이거. 징징이가 일단 클라리넷을 불러. 내 괴물한테 손을 안 클라리넷이 몰라. 나팔이 아니야. 액체 괴물이 그 클라리넷 속으로 들어가면. 하지만 너 그거 알아? 클라리넷 찌익 불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창문 다 깨져. 징징이가 워낙 못 불기 때문에 창문 다 깨져. 징징이 못 불어? 액체 괴물 예티가 바로 고체 만든 사이에 징징이가 후 불면은 다 깨져. 액체 괴물 패. 아니 그거는 고체 괴물일 때 얘기고 지금 액체 괴물. 액체 괴물일 때 상관없어. 하지만 예티랑 징징이가 친구라면? 아 둘이 친구. 그럼 예티가 액체 괴물을 고체 괴물로 만들면서 저 바로 전세 역전. 아니 예티는 아까 저기 액체 괴물한테 이미 죽었어. 아하. 패했어. 세상에 없어 이제. 아, 방금 죽었구나. 어 아까. 아하. 오케이. 네. 얘네 둘을 어떻게 싸움을 붙여야 돼? 몰라. 그 답도 없어 지금. 망했어. 이상한 애들만 올라왔잖아. 아, 이게 진짜 진짜 결승전인 게. 징징이는 말을 못하겠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냐고. 액체 괴물을 만져도 효과가 없어. 아 맞네. 징징이는 빨판 때문에 어차피 다 붙어. 그럼 액체 괴물 얘는 만지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야. 아 뭔가. 아~ 손 대는 거 자체를 싫어해. 손 대는 걸 싫어하는 친구. 그냥 무지 무지해 그냥. 어. 뭐 이상한 거 손대는 싫어하잖아 얘. 어. 아 무시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액체 괴물의 그 최대 공격력이 만지고 싶은 욕구를 징징이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아 공격력 제로네 그러면. 징징이한테는. 액체 괴물 근데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 스스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 진짜로? 액체 괴물인데. 경사가 지면 좀 스스로. 아 경사가 지면 아. 자연의 아니면 뭐 경사가 나 경사한 일이 있으면은 뭐 경사. 경사면은 더 빨리. 그래서 징징이가 이깁니다. 징징이 이깁니까? 야, 아 좋아요. 역시 좋아요. 역시 여러분은 랭킹 한번 봅시다. 징징이를 만날 때 조심하십시오. 괴수 최고의 괴수. 괴수 징. 징징이가. 징징이가 1위요. 야, 역시 징징이죠. 왜 왜요? 왜? 다 우리 같이 생각. 우리도 했잖아. 다 우리 같이 우리도 1등했잖아 방금. 와, 야 액체 괴물은 어디 있을까? 와 아, 없어 액체 괴물 없어. 액체 괴물이 픽된 적이 없어. 야 액체 괴물 역시. 그 아 우린 여기 징징이랑 맞다리로 싸웠던 그 전적이 있는 액체 괴물이. 야 액체 괴물 떡상했었네. 액체 괴물 결승까지 올라간 친구인데. 우리 이런 애들 킹콩이랑 다 바로 처음부터 떨어졌잖아. 처음부터 떨어졌지. 이게 바로 떨어져. 안 돼. 재밌게 보셨습니까? 더보기. 징징이의 소감 한번 들으시죠. 아 사장님 1등했어요. 누구 사장님 내 아 사장님 1등 했어요. 그래 징징이 잘했다. 에 징징이 승. 자 뚱이 징징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 되게 좋아하네. 이제 내가 찍잖아. 우리 이제 카메라 의식한다고 이제. 안녕. 안녕.